오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날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만큼 많은 말들도 했죠. 근데 입으로 뱉은 말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나의 스스로가 한 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뜻하신 바, 그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온전한 거룩함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기뻐하죠. 그래서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나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한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한 거죠. 요나의 표적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구원한 게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중요한 건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는가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것을 보여줄 것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에 초점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가 아플 때 치유의 역사,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의 역사.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짠 하고 뭔가를 이루는 표적을 원해요.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어요? 너희가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의 초점이 날 대속하신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주는 것이 없다 하셨어요. 그것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시느냐? 예수님의 초점은 영원한 생명의 초점에 맞춰 있어요. 거룩함에 맞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산 자가 되어지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은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킬 때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뭔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들 하시죠. 그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내 안에 은혜로 담아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핵심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한 것처럼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그가 그곳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를 토해냈을 때 그 니느웨 성이 구원함을 받는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 이것만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세요?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래 너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이 세상에 사는 대로 다 행해.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알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40일 후에 이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는 분. 우리를 높이기도 하실 수 있고 낮추기도 하실 수 있는 분.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음부에 내리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올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 주권에 안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인자와 공의 하나님. 누구에게 인자를 베풀어요? 하나님을 주로 온전히 섬기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선악간에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항상 초점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겐 한없는 인자를 베푸세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만이 삶의 모든 중심이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육으로서도 잘 살 수 있게 하고 영으로서도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게 하고 또 혼적으로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다른 것이 내 안에 와서 혹여라도 주인 노릇을 하고 혹여라도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거나 혼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거나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육체의 생각, 육체의 감정, 육체의 상황, 계획, 방법. 이 모든 것이 육체에 맞춰진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행하는 행함, 우리의 말하는 말, 이게 다 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서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서 어릴 때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냐. 말라기 2장 15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영이 충만하였지만 오직 하나만 만들었다고 했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 앞절이 이르기를 어찌됨이냐 하는 도다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는 무엇이고 그에게 거짓을 행한다고 말하는가?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레위인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위로 올라가서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옳은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제사장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리게 했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주었다는 거예요. 레위지파와 세운 언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의 1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게는 기업을 줬지만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지파에게는 10의 1을 받아서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그들의 기업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살도록 주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어떤 약속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열한 지파들이 10의 1을 내서 레위인이 충분히 먹고 살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숫자에 비례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게끔 하셨어요. 어려서 너희가 택한 아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그들이 어릴 때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온 것은 태어난 것과 같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은 어려서 아내를 맞이한 것과 같은 의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그들이 결혼한 날로 여기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려서 아내를 맞이한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가 되어지고 장자가 되어지고 아내를 거기서 맞았다는 얘기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아서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아주 즐거워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서 20세가 넘은 청년이 되었어요. 요단강 가서 다시 개수했을 때 출애굽에서 나온 60만 대군과 같은 인원이 되어진 건 그 당시에 20세가 안 되었던 사람들이 20세가 되는 청년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그 길을 갔어요.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얻도록 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때 딱 둘로 나뉘었죠. 만약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내 마음에 있어서 하면은 불의를 행하고 불순종을 행하며 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매한 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가운데서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선악간의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의 몸은 죽이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이 너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육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10절의 말씀처럼 근심한 마음이 있죠. 항상 육체의 일을 근심해요. 근데 주님은 내 마음에서 그것이 떠나게 하라. 레위인에게 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육체적으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10의 1을 드리라. 근데 이들이 그것을 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유하실지라도 영이 많이 있어도 하나만 지은 것은 경건한 자 손을 얻고자 하느니라. 즉 하나만 지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하나만을 택하고
이삭 하나만을 택하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많아도 이삭 하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기업이 물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신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있어도 그 중에 레위 지파와 함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운 것은 예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제사장이 입에서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까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바르게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또 백성들은 그래서 율법에서 떠나게 되고 그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 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 백성들이 제 길로 가고 재물을 우상에 갖다 바치니 레위 제사장에게 갖다 안 바쳐서 레위 제사장들은 또 먹을 게 없고 레위 제사장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사기 보면 아무데나 가서 자기를 제사장으로 삼는 자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면서 구걸을 하는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 구걸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 구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는데 왜 구걸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린 잘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십일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음을 3장에 말하죠. 십일을 온전히 드리지 않은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걸 말해요.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그들이 온전한 십일을 드리지 않았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3장 13절을 보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헛된 것을 말하고 있는 그들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기록한다 그래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우리가 마음에 한 말, 입으로 한 말, 이 모든 것이 딱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말, 하나는 그렇지 않은 입에서. 하나님의 초점이 10의 일을 드리라는 거에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걸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만을 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구원의 길로 주니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없이 오직 믿음의 말만 내 입에서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레위지파에게 준 생명과 그 평강의 약속 그 언약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예배 드리는 성전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들이 드려지는 제사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임없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그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요? 짐승의 피의 제사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모든 삶의 초점 거기에 맞춰져서 내가 그분 앞에 정한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질의 10배를 갖다 드려야 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또한 영원의 생명에 이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만물의 주권자, 만물의 통치자, 그분은 또한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기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거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 그 요나의 표적은 거기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룩함을 입는 길을 주셨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주셨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길을 주셨어요. 예배 드리려고 애쓰고 뭔가를 해 드리려고 애쓰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내가 만약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 우리의 육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면 근심이 우리 마음에서 떠난다. 왜? 예수님께 모든 것이 맡겨지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분이 나의 주요, 그분이 나의 구원이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고,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근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다음에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악은 당연히 내 몸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되죠. 왜? 초점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불의의 생각조차도 불의의 마음조차도 할 수 없는 의의 사람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의의 사람으로 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의 사람으로서 사는 그 마음가짐이 있다 보니까 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만 하는, 믿음의 말만 하는 거예요. 레위와 세워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셨거든요. 레위지파가 그것을 온전케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짐승의 제사가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속제물 되어주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고 다시는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는 길이 되어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입고 날마다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주로서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본문 마지막 10절 끝에 한 말,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사람이 다 헛되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린아이로서 다시 태어났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가졌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그 십자가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 10의 1을 그들이 왜 안 드렸겠어요? 드렸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박하와 근처의 10의 1을 드리지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10의 1을 드리지만 온전한 10의 1을 드리지 않는다는 말은 나의 구원이 예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요, 나의 심판자요, 그분 앞에 선악간에 아무것도 가릴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심령,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것. 얼마만큼 이거를 인식하고 얼마만큼 거기에 내 신앙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나를 심판하셔서 음부에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는 분. 그분은
우리 사랑이시지만 인자이시지만 어미도 되신다라는, 그렇게 택한 이스라엘을 저렇게 던져버리실 수도 있고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을 이렇게 믿게 건져주실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한 믿음, 한 뜻, 한 사랑, 한 소망, 한 세례를 받아 한 주를 섬기는 한 거룩한 나라, 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난 즐거움으로 여러분 얼만큼 기뻐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한참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뭔가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청년이라면, 아니면 오래 예수 믿고 마무리를 잘 해야 될 나이 먹은 사람의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그런 영적인 노련함에 있다 할지라도, 어릴 때나 청년의 때나 노련한 믿음의 사람이나 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뿐이에요. 어릴 때도 예수, 청년이 돼도 예수, 늙어 노련한 사람이 되었어도 예수, 오직 예수를 경외함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함과 예수님을 경배함과 모든 내 마음의 중심이 십자가가 나의 공의가 돼서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선악간에 행하는 악을 분별해서 내 몸에서 떠나가게 하고 선을 깨달아 알아서 날마다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을 해두시지만, 말라기 3장 15절에 한 말씀이에요.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하나님이 기록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분명히 보시고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존경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해서 오늘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나간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해줄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다 하실 겁니다. 내가 그분을 얼만큼 의지하고 얼만큼 믿고 얼만큼 경외하고 얼만큼 초점이 우리 주 예수님께 맞춰져 있느냐라는 것. 순간순간에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순간순간에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면 근심이 내 마음에서 있고 악이 내 몸에서 남아져 있는 것. 오늘 말씀처럼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데 그 관념의 믿음이 아닌 정말 실상으로 이 안에서 완전히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모든 육의 것을 못 받고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다 소유한 사람,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무엇? 요나의 표적, 십자가.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그거가 나의 전부가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은 바로 십자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만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만 의지하시고 그것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어서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행함을 다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넉넉히 들어가고
일단 간에 당연히 넉넉히 이기는 자가 돼야 들어가겠죠. 그리고 칭찬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보여주신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죄에서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나타내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룰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셨고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으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서 육을 능히 죽일 그러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마귀가 여러 가지 일로 우리 육체를 위협하고 육체를 괴롭히고 그래서 육체 때문에 근심하고 그러나 우리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습니다. 육이 죽어도 영원히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 심령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세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서 이 땅에 육으로 사나 육의 일을 하나 항상 모든 길에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아는 일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산재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존경하고 언약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재물로 드려져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모든 삶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고 그 영광이 나타나고 찬송과 경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이 산재물로 드려지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감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낙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아버지 육체에 초점이 맞춰지지 말게 없어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약속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 10의 1로 드려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사는 동안에 행한 모든 선악간의 행한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가 예비한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리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만 맞춰지고 십자가에만 맞춰져서 이기고 이기고 이기는 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